나 이거 파밍이 자기장이 1.3도 빨랐어. 나도 너무 빨라. 아 불쌍하게 죽었어. 여섯 다 놀고 있어. 아니 뭐야 불쌍한 거야. 보이스가 안 되니까 다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어. 에이 에이 누가 하는 거야. 저희 여기 이렇게 방에서 둘이서 오붓하게 대화하면서 할까요 솔로? 그래도 되고 뭐 솔로 하면 조용조용 하니까 또 막 어? 말하면서 해도 위치 노출되는 말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따로 하면서 보이면 어 눈쟁이님 죽이고. 잠깐만. 아 이거 눈쟁이님 같은데 눈쟁이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이제 보면은 이제 마이크 키고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먹고 가는 거지 뭐. 큰일 났다 근데 나 차 뒤집었다. 일단 자기장이 멀리 떴죠. 자기장이 멀리 떴고요. 차는 못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네요. 근데 자기장 1.1배라서 그렇게 막 엄청 빠르진 않단 말이야 또. 그래서 근데 AR 못 구하면 힘든데. 2배율 아까 뭐죠? 뭐 괜찮아 2배율 없어도 돼. 1.1배면 엄청 빠르진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서 차 구한 금방 그 다시아에 두 명 내렸잖아요. 만일에 두 분이 같이 타고 갔을지 아니면 한 명은 그냥 내려서 여기 파밍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봐야겠다. 여기 저기 있다. SMG 나 못 봤나? 못 본 것 같은데? 어! 와, 못 죽여. 뒤질 뻔했네. 연단 2위네. 아, 저 차가 나 노리면. 밤에 엄청 잘 돼 있으시네. AR만 얻으면 되네. 중계 터졌다고요? 보급 1.5배라서 진짜 자주 떨어지네. 이거 나중에 애딴 먹은 사람들하고 싸워야겠는데. 차 못 구하면 죽거든요 자기장이. 아 1.1배라서 차 굳이 없어도 되려나. 그래도 차 있는 게 솔로는 자리 잡는 데 훨씬 좋거든요. 그래도 지금 AR도 없어서 AR을 구해야 돼. 저기 차 세웠다 누구 잡차.
나 지금 에어 없어서 잡아야 돼. 사람 사람 파밍해야 돼. 그냥 나가네? 아 아까 그 사람이다. 보금 먹은 사람. 이제부터 날 섬겨. 아 나 보금 먹은 사람인데. 어? 문 다 파밍했네. 사람 있는 건가?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널라이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그거 구독이네요. 10달러짜리 구독 감사합니다. 10달러. 앞에 오토바이. 아 이거 AR 못 구하면 AR만 있으면 거의 풀템인데. 이거 M16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AR이었으면 금방 차지해 나가는 사람 다 뚝배기 그냥 날려버렸는데. AR이 없어서 힘드네. 이렇게 걸어가면 평생 파밍 못해. 이거 바꾸 타고 간 거네. 파밍해야 돼. 이거 걸어다니면 진짜 평생 파밍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쪽 라인 가면서 파밍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파밍했네. 아이고 아 파밍 안된 데가 없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서초 해안가 가볼까? 사람이 안 죽었어 아직. 거의 아직 27명 남았어. 여기 안 털린 것 같은데? 문답 파밍 한 것만 아니면 좋겠다. 아예 안 털린 것 같은데? 다른 차 없나? 자리 나쁘지 않네? AR만 나온다면? 그겠네. 아, 나 씨. 졸겠네. 다음 자기 전까지 여기서 기다리기도 애매한데. 살아보는 거 잡아도 되긴 한데. 오씨 여기 하는 거 혹시?
공포를 1등 해야겠네. 제발 내가 다른 데 가야 되면 힘들다. 제발 아 가야 되네. 가야 된다. 지금 움직여야 돼. 일평책 갑시다. 불도 빙하고 먹을 거 많으니까. 일평집에 사람 있네. 저거 잡을까?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AR 얻는 거하고 못 얻는 거하고 진짜 엄청 차이 심해서. 아 그냥 가자. 그냥 도박하지 말고. 오케이, AK 소음기. 아 근데 에케면 샷건 필요 없는데 스크 쓰는 게 나을 텐데. 아 그냥 쓰자. 에케 샷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먹을 것도 많으니까 필터핑 해둡시다. 아 가만 저기 가자 그냥. 아 근데 저기 안 될 확률도 있는데. 저기 좀 더 확률이 높기는 한데 내가 보기엔 저기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굳이 가지 말자. 괜히 도망가지 맙시다. 일단은 다음 자기장까지는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갑시다.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확률이라서 조금 더 확률 높이기 위해서 위험 감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기 없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사람이 13명 남았으면 1평집은 무조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면 솔로기 때문에. 이건 듀오가 아니고 솔로기, 그러니까 파티가 전혀 아니고 솔로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좁은 것을 좋아해요. 왜냐면 지키기, 자기 혼자서 지키기 쉽거든요, 솔로는. 솔로는 1평집을 지키기 쉬워서 무조건 있을 거예요.
진짜 AK 소음기 끼는 거 반동 극혐이네. 제발 내가 안 가야 되길 바란다. 가야 되면 힘들어져 게임. 가야 돼도 근데 지금 바로 출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장 끼고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킹즈형 죽었어. 블루님한테 정의 구현 당했네. 아 나 이건 먼저 가는 게 낫겠다. 도박이다 이건. 이건 완전 도박이다. 일평집은 가면 안 돼요. 가야돼도 일평집은 가면 안돼 절대. 언덕 좋은데 있으면 언덕 자리 잡읍시다. 오 저기 보급품 저거 먹으면 죽죠? 100% 죽어요. 단 하나밖에 없네. 어이 보급품? 이건 먹읍시다. 근접전 할 일 없을 것 같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전 확보 한번 하고. 오 수류탄. 와 김블루님 와 잘 쏘신다. 이제부터 날 숨기거라. 문쟁이님 미쳤다니요.